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집에 대부분 벽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난방을 벽난로를 많이 사용을 아직까지 많이 하는데요. 물론 아닌 집도 있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금 연식이 된 집이고 그리고 집에 벽난로가 있는데 저희 집은 올해부터는 벽난로로 이렇게 난방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작년에 그냥 전기 난방을 했더니 전기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장작을 사용해서 벽난로로 지금 집을 난방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나무를 공짜로 구하는지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알려드렸듯이 그 OfferUp이라는 핸드폰 앱이 있어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오늘 한번 검색을 해보는 도중에 저희 집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집에 나무를 잘랐는데 그 나무가 필요 없으니 공짜로 가져가라는 그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서 제가 그 게시판에 글을 보고 오늘 그 나무를 픽업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게끔 하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그걸 다시 자기가 그 난방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큰 나무들을 이렇게 쓰러뜨렸을 때는 관리나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청소하기 힘드시니까 주변 사람들 이렇게 있는 그런 게시판에 올려서 나무를 다 가져가라, 공짜로 줄 테니 가져가라 하시는 글들이 간혹 종종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매일매일 수시로 체크업을 하시면서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나오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참나무 장작을 이렇게 뭐 차, 용달차 이런 데다가 가득 실어갖고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게 뭐 몇십만원에서 뭐 백만원 정도 사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차면은 뭐 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콜드라 그래서 콜드 단위로 불려요. 그래갖고 4 곱하기 4 곱하기 8, 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 나무 장작을 이렇게 원코드라고 하는데 보통 한 겨울철에 그 사용되는 양이 5코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갖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이렇게 벽난로로 난방을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도 들어가는지를 잘 사실 몰랐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한 3코드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3코드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서 좀 넉넉하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 좀 겨울철에 따뜻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풍족하게 난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좀 1월 달부터 제가 부지런하게 지금 나무를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넉넉하게 쌓아놓고 그리고 캠핑 다닐 때나 이럴 때도 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공짜로 나무를 누가 준다고 해서 그런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계속 이렇게 나무를 가서 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OfferUp이라는 그런 앱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난방에 필요한 장작나무를 공짜로 구하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1차로 한번 픽업을 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집에 가서 한 번 더 놓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보다시피 나무가 이렇게나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두 번째 차에 실었습니다. 일단 집에 갖다 놓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에 왔어요. 아, 오늘 총 세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아, 정말 힘듭니다. 지금 팔다리랑 어깨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갖고 아파 죽겠어요. 아, 지금 오늘 총 나무를 해온 양입니다. 총 제 차 트럭에 세 번을 갔다 왔는데 지금 이 정도예요. 그리고 저쪽에 로그 긴 거 있죠? 이것도 갔다 왔어요. 이건 두 번째 트럭 때 갖고 온 거고, 이것도 지금 한 원 콜드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이거는 보니까 말라 있어요, 나무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 겉에 이 빗물 맞은 것만 좀 말린 다음에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갖고 온 거를 이 스플릿 하려는데 그 나무를 쪼개는 장소에다가 제가 다 지금 싸놨거든요. 양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시나요? 저번에 갖고 왔던 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거의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정도 양이면은 오늘 갖고 온 게 이게 지금 원 코드 정도 되거든요. 원 코드면은 이게 한 300
300불에서 350불 정도 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요게 한2 콜드 정도 됩니다. 2에서 한 2.5? 2.5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300불씩만 잡아도 이거 600불, 이거 300불. 그래갖고 거의 지금 1000불어치예요. 저희가 이걸 마른 나무를 그냥 파는 데서 살려고 하면은 이게 거의 한 1000불 정도 되는 가격의 나무입니다. 제가 이걸 잘 쪼개갖고 한 1년 정도? 그냥 올 겨울까지 여름만 지나면 될것 같아요. 여름만 지나서 이렇게 겨울에 쓸수 있는 장작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겨울에 이렇게 돈 주고 사야 되는 지금 1000불 정도의 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나무를 구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뒤에 보이시는 나무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집안에 애들이 놀고 있는데, 나중엔 저 애들이 좀 커서 아빠를 좀 도와주겠죠?